자, 그러면 이제 식사하시면서 예, 진도 나가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수업 없지요. 강사는 밥도 못 먹는데, 그죠? 학생들은 밥 먹으면서 수업도 듣고, 예, 저는 미리 먹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들 드시면서, 예. 대신 이렇게 음식 맛도 즐기시면서, 와인도 즐기시면서, 이것도 즐겨주세요. 지금 그,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 좀 한번 따라주세요. 아무래도 저 식사를 보니까, 부르고뉴 화이트는 아니면 처음에 이 보르도 것도 화이트 있으면 조금 더 따라주셔도 되겠네요. 온도가 너무 올라갔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지도 나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드디어 여러분들은 이제 제일 지구상에서 평균적으로 제일 아까 뽀물보다 더 비싼 애들 동네로 지금 진입하시는 겁니다. 평균적인 와인 가격이. 그리고 세계 그 와인 양대 산맥 중에 보르도와 원산지가 보르도 본산이 보르도와 부르고뉴라고 봤을 때 보르도 다음에 지금 부르고뉴로 가시는데 이 장면은 혹시 여러분들 보셔서 백투더 버건디라고 부르고뉴 뭐 저기 고향에서 뭐 찾은 내 인생인가 하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네. 예예. 그 영화에 보면 요거에 이건 반대산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 영화에 보면 여기쯤에 이제 세 남매가 앉아갖고 여기 십자가가 아닌데 거기 앉아갖고 바라보면서 이 밑으로 차가 쫙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반대쪽에서 반대를 바라본. 근데 이게 꼬르동 언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제일 중앙 쪽에 지금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제일 사실은 사진 찍기에는 볼만한 그 공간입니다. 이게 가을이 되면 생각해 보세요. 가을이 되면 포도를 수확하고 나면 이 지금 푸르른 이 포도밭이 다 뭐로 바뀌느냐 하면 황금빛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황금의 언덕이 되는 겁니다. 꽃드 도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포도를 다 수확하고 나면 가을이 되면 이게 낙엽이 되는데 이 낙엽 떨어지기 전에 나뭇잎들이 포도잎들이 다 황금색으로 다 바뀝니다. 어떤 건 때로 좀 붉은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이 황금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르고뉴는 여러분들 미식과 와인의 고장입니다. 디종하면 마스타드가 유명하죠. 디종 마스타드, 그렇죠? 브레스 치킨도 유명합니다. 샤롤레즈 비프도 유명합니다. 꼬꼬뱅 들어보셨죠? 여기가 본산입니다. 저는 꼬꼬뱅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꼬꼬뱅 유명한 요리입니다. 베프 부르기뇽이라고도 있습니다. 달팽이 요리. 혹시 이 중에 달팽이 요리 안 드셔보신 분? 예, 잘 안 드셔보셨습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 대단하십니다. 달팽이 요리를 달팽이 요리라고 알고 먹으면 참 먹기 힘든데 그냥 모르고 먹으면 참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 부르고뉴 와인하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거기에 달팽이 요리가 발전했느냐 하면 부르고뉴 달팽이 정말 큽니다. 이렇게 풀숲에 그 여름쯤에 6월쯤인가 제가 갔을 때 보니까 풀에 뭐가 따닥따닥 붙었길래 저는 꽃이 핀 줄 알았어요. 자세히 봤더니 이게 다 달팽이인 거예요. 달팽이가 무지 커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 조그만 이쁜 달팽이가 아니라 얘들 달팽이는 좀 큽니다. 그래서 얘들이 그 산지에서 보통 많이 나는 걸 요리로 막 먹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옛날에 거기 갖다 들판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개구리도 많겠죠. 그래서 개구리 요리도 그래서 유명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달팽이 요리도 있고, 그죠? 머스타드도 있고, 이런 꼬꼬뱅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부르고뉴는 여러분들 여기 디종에서 시작해서 밑에까지, 보졸레 지역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요 지역에 이제 지역별로 있는데, 보통 여기 이 지역에서는 샤블리가 요쪽에 있습니다. 좀 떨어져서. 이 샤블리그는 화이트 와인 100%고 레드 와인을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꽃뜯은 위라는 지역, 요 위에 쪽 지역은 우리가 저기 95%가 레드 와인입니다. 꽃뜯은 본쯤 오게 되면 70%가 이제 레드 와인, 30% 비중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화이트 와인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꽃뜯 샬로네즈쯤 가면 40%, 마코네 가면 다시 85%가 와인, 저기 화이트 와인 되고 보졸레 지역 가면 반대로 다 100% 레드 와인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왜 보졸레 누보라고 불리는, 그죠?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풀리는 가메이 품종으로 만드는 그게 이제 이 보졸레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조금 더 보시면 샤블리 여기 꼬트 도르 나오죠. 꼬트 도르가 사실은 이 위에 본이라는 지역을
도시를 중심으로 위쪽을 우리가 꽃드 드 뉘라고 그러고 그 본 중심으로 조금 남쪽 지역을 우리가 꽃드 드 저 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꽃드 샬로네즈가 있죠. 그다음 더 내려가면 마꼬네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요 네 가지가 주 부르고뉴가 되고 여기가 주로 피노누아와 샤르도네로 품종을 그 화이트와 레드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남쪽에 있는 보졸레는 알고 보면 사실은 품종이 아예 달라지는 가메이라는 포도 품종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졸레는 부르고뉴에 소속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샤블리가 떨어져 있고요. 화이트 와인으로 유명하고 꽃드드 뒤니가 뉘가 요 본까지 내려오는 지역. 그다음 꽃드드 본이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레드 와인 지역, 화이트 와인 이렇게 본이 되죠. 그다음에 꽃드 샬로네즈, 마꼬네, 마꽁이라는 지역까지가 마꼬네즈. 그다음 보졸랜드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리옹이 있고 리옹 밑으로 내려가면 나 다음에 배울 그 론벨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고뉴 와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급 와인이 존재하는 곳이요. 화이트 와인은 저 여러분들 좋아하는 몽라쉐 그랑크리, 그다음에 로마네 꽁티, 레드 이렇게 되고요. 테루아의 중심, 여기는 테루아가 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부르고뉴와 보르도의 차이는 보시는 것처럼 보르도는 지역별로 등급을 분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저 메독, 뭐 뽀이약 등급을 하는데 이 부르고뉴는 포도밭별로 갑니다. 포도밭별로 등급이 매겨집니다. 이 포도밭은 그랑꼬리, 이 포도밭은 프리미에, 이 포도밭은 그냥 빌라주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포도밭은 그냥 뭐 일반 테이블 와인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토양도 다양한데 보르도는 60개 AOC인데 부르고뉴는 AOC가 100개나 됩니다. 땅덩어리는 되게 좁은데 AOC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 포도 품종 이 부르고뉴입니다. 그러니까 보르도는 블렌딩이라고 그랬죠. 여러 개 포도 품종 섞는데 부르고뉴는 다 화이트는 샤르도네, 레드는 피노누아가 대표적으로 단일 품종으로 만듭니다. 심지어는 보졸레마저도 가메라는 단일 품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기는 한 포도밭에 최고 68명의 소유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로드 부조라고 그래갖고 이 얘기는 뭐냐하면 그 포도밭에 고랑 한 두 개 정도가 한 소유주인 겁니다. 근데 클로드 부조라고 해서 사보면 그 포도밭 이름이고 사실은 양조가가 밑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클로드 부조라도 양조가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을 합니다. 그래서 부르고뉴 와인이 어렵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지역 이름을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양조가 이름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보르도는 대개 보면 한 샤도 평균 생산량이 15,000에서 2만 생산, 그러니까 2만 상자 박스 12본입 기준입니다. 되는데 부르고뉴는 도맨 하나당 기껏해야 50에서 1000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1000 상자라는 얘기는 12병 해봤자 12,000병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조금만 밭이 작으니까.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부르고뉴는 네고시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소작농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산하고 자기가 마케팅하고 판매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인가 맡겨서 판매 대행을 해주기를 중간상을 원하겠죠. 그래서 발달한 게 부르고뉴에는 네고시앙이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65%가 네고시앙을 통해서 팔고 나머지 4천여 개 생산자가 알아서 팔고 나머지 19개 협동조합이 25%를 팔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이트 와인 따라드리는 거는 샤블리 지역에서 나오는 여기 나오죠. 프르미에 크리. 그러니까 그랑크리보다는 뭐 바로 밑에 있는 그 나름 그랑크리 밑에 프리미에 크리 1등급의 그 샤블리 시몬네 페브르라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여기 보시는 건 샤르도네로 만들었고요. 당연히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그 스탠드 한번 테스팅 한번 해보시죠. 이 화이트 음식을 드시면서 하는 거라 좀 그렇긴 하겠지만 한번 화이트 와인 향도 보시고요. 이게 너무 차갑네요. 조금 놔두시면서 온도 더 올라가길 기다리시면 우선 지금 맛보시고 네, 조금 기다려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는 보면 죽은 효모와 함께 스테인리스 통해서 1년 동안 18에서 25도에서 숙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샤블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개는 옥통 숙성 안 하네, 옥통 숙성 하네.
그래서 얘는 지금 오크 독성을 거의 안 한 대신에 얘가 향을 돋구기 위해서 죽은 효모 향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불어로는 쉬르리라고 부릅니다. 쉬르가 그러니까 온이란 뜻이니까 불어로 영어로는 그렇게 되겠죠. 리라는 게 효모라는 이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효모가 죽으면 보통 걸러내고 숙성을 시키는데 얘는 효모와 함께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샴페인 만들 때 같이 병 속에서 죽은 효모하고 함께 놔두는 것처럼 함께 놔둬서 향을 더 그윽하고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선하게 뽑기 위해서는 그 죽은 효모하고 함께 두는 기간을 없애거나 짧게 두는 거고 좀 더 오래 얘는 이제 갖고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온도가 너무 낮아서 효모 향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거기다가 지금 드시는 저 토마토 향, 음식 향이 확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향 맡기도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적당히 잘 알아서 피해서 한번 맡아보세요. 예. 이걸 맡으시면 대개 이제 이 샤르도나라는 품종 자체는 오크통 숙성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원래는. 왜 많이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사실 이 샤르도나라는 품종 자체가 그냥 밋밋한 평범한 품종이었습니다. 작황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오크통 숙성하는 걸 일반 그 와인 쪽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이걸 양념한다고 그럽니다. 오크통에다 숙성을 시켜서 오크통 향을 더 배게해서 또 다른 향이 내게 하는 거. 배추만 먹을 수 있다면 배추에 고춧가루 넣고 뭐 마늘 넣고 해서 버무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양념을 해서 조금 더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사실은 샤르도네였는데 화장을 시키는 거죠. 이쁜 기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화장을 했었는데 그 화장을 이제 점점 더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안 하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포도 품종 자체의 향을 가급적 느끼게 하려고 1차 아로마를 먼저 느끼고 숙성되는 2차 아로마 정도만 느끼게 양조하는데 생긴 2차 아로마 정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점점 안 하는 추세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별로 오크 숙성을 안 한 하더라도 기사용한 오크통 있죠. 새 오크통으로 하면 거의 첫 해에 한 85%의 향이 빠집니다. 2년째 들어가면 한 15% 정도가 10에서 15%가 남아있어서 그게 2차 빠지고 나면 3차 년도부터는 거의 5% 미만의 오크 향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오래된 2, 3년 된 걸 쓰게 되면 약간의 오크 터치만 느껴지게 할 뿐 그 뉴 오크통 썼을 때만큼 뭐 바나나 향, 바닐라 향 많이 나고 훈연 향 많이 나고 뭐 코코넛 향 많이 나고 커피 향 많이 나고 이러지가 않습니다. 화이트 와인에서도. 그리고 오크통 숙성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크리미하다는 표현처럼 입에 막이 하나 싹 끼게 됩니다. 그 막이 끼냐 안 끼냐로 보면 아 이거 오크통 숙성했다 안 했다는 느낌이 되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모네 페브르는 얘네가 만든 그 크레망도 굉장히 스파클링 와인도 되게 맛있습니다. 얘네 동네에서는 얘가 이 시모네 페브르가 그 크레망을 만든 원조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드와인도 좀 지금 같이 따라 주실래요? 레드와인 지금 드시는 건 이제 도멘드 발마신 피노누아라고 해갖고 얘는 지금 그 부르고니의 그 큰 그 저 네고시앙 맹주 중에 하나인 루이 라뚜르사가 사실은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부르고니 와인은 아닙니다. 어디냐면 생산지역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프로방스 지역인 바라는 지역에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그 가장 더 남쪽에 내려가서 만든 건데 대신 포도 품종이 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샤르도네 피노누아 100%입니다. 본래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피노누아보다는 시라나 이제 다른 걸 쓰게 됩니다. 그르나슈 뭐 이런 것들을 뭐 그 쓰게 되는데 얘는 지금 거기 가서 남쪽에 가서 피노누아 100%를 만든 좀 독특한 와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얘도 지금 그 피노누아인데 그 온 사실 북쪽에 피노누아는 좀 추운 지방에 잘 자라잖아요. 나름 좀 따뜻한 지방이지만 거기가 그래도 북쪽 부르고뉴 땅이 너무 비싸니까 좀 싼 땅에 가서 그 부르고뉴와 비슷한 지역을 찾아서 거기서 만들어서 좀 조금 더 부르고뉴 와인치고는 와인 가격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시도를 해서 만든 와인입니다. 피노누아에서는 대표적인 향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피노누아의 대표적인 향이 뭐라고 그래요? 예.
또 보통 우리가 뭐 피노누아 하면 장미, 체리 뭐 이렇게들 그 연한 색깔하고 연상시키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 쉽게 머리에 떠오르시겠죠. 그래서 부르고뉴에 보시는 것처럼 네고시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밭이 소규모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네고시앙이 모아서 팔아서 네고시앙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큰 여러분들이 아신 네고시앙들이 루이라트르, 아마 조셉 드루엥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이자도, 그죠? 이런 다양한 뭐 부샤르 이런 애들이 쭉 여기 존재를 합니다. 피노누아,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매우 까다로운 포도 품종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쌉니다.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고 탄닌은 작지만 신맛과 과일의 풍미가 좋아서 아주 섬세한 와인을 만드는데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세한 남자나 여자를 볼 때는 우리가 피노누아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쉽게 와닿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면 내가 포도 품종으로 따지면 어떤 성격의 사람일까? 내가 메를로 같은 사람일까? 까베르네 쇼비뇽 같은 사람일까? 피노누아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샤르도네 같은 우아한 여인일까? 아니면 소비뇽 블랑처럼 재기발랄한 신선발랄한 소녀 같은 청초한 소녀 같을까?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좀 더 빨리 품종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메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레드 품종 중에서 보졸레 지역에서 만드는, 본래 옛날에는 가메이가 부르고뉴 지역에 많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르고뉴 공국의 그 옛날에 그 지역 영주가 이제 가메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저거 다 뽑아버리고 샤르도네 심어, 그래서 심은 겁니다. 사실은 강제로.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금은 지금 지내놓고 보니 그게 그 나라 후손들을 지금 어마무지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의 하나의 선택 때문에. 그래서 이 리더를 잘 만나야 됩니다. 후손들은. 샤르도네 화이트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얘는 우아한 여인에 속한다고 하는 화이트 와인의 우리가 여왕이라고 부르는 품종입니다. 넉넉한 과일향,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따뜻한 지역에 나서 크면 열대 과일향이 많이 나고, 좀 추운 지역에 가서 많이 크면 레몬이나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 많이 나는 그런 특색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고뉴에서는 알리고떼라고 품종이 있어요. 이게 또 옛날에 화이트로는 그 전 지역에 무진장 심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뽑아 샤르도네로 바꿔 한 게 또 그 영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알리고떼가 생산은 되는데 그게 조금밖에 생산이 안 되고, 지금 와서 이걸 이제 다시 옛날 그 추억을 되살려서 다시 좀 요것을 조금씩 생산량을 늘려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남들이 다 샤르도네 만들 때 나는 알리고떼로 고급 만들어 볼래라고 우기는 사람이 가끔은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화이트 와인 뭔 만드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르고뉴 알리고떼라고 표기를 합니다. 굉장히 산도가 강하고 드라이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얘네 이제 지역 등급입니다. 부르고뉴의 등급은 리지널 지역 쓰는 게 있고, 그냥 부르고뉴라고 쓰는 게 있고요. 고위에 꼬민을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주급이라고 해서 마을 이름을 씁니다. 꼬민으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조금 더 좁혀지는 이게 지역 이름, 이게 마을 이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랑꼬리기로 올라가게 되면 이건 포도밭, 어떤 특정한 포도밭을 지칭하게 되는데, 그랑꼬리기는 사실 1.5%밖에 안 됩니다. 생산량 중에서. 대부분은 우리가 무슨 보르도, 대중적인 와인들은 이쪽이 많고요. 되게 가격은 이제 여기 요 두 가지부터 비싸집니다. 마을 이름 적혀 있는 것부터 비싸지고, 여기도 조금씩 평균적으로는 다른 지역보다는 비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뭐 피노누아 써 있고 루이라트로 써 있죠. 여기 보시는 부르고뉴만 적혀 있는 게 있고, 여기 가면 본 로마네 적혀 있고, 그렇죠? 여기도 본 로마네인데 보시면 이제 그 프르미에 크리가 있고 그냥 본 로마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랑크리가 있고, 그래서 같은 본 로마네인데도 이렇게 그랑크리가 있고 라벨인데 프르미에 크리가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그 마을 이름만 있는 애가 있고. 그 다양한 같은 회사인데 지역 단위, 마을 단위, 1등급 그랑꼬리 이렇게 나뉘게 돼 있습니다. 얘네도. 그래서 얘네가 지금 그러면은 대략 얘가
부르고뉴가 해발 200m, 400m 고지입니다. 이 언덕에 보면 소나무가 있고 사실 이 지역 위에 오 부르고뉴 이쪽 지역은 옛날에는 개발이 안 돼 있었는데 여기다 산림 지역이었는데 이 밑에 땅이 더 없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수요는 늘어나고 하니까 이쪽 산 너머에도 이제 포도밭을 가꾸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재밌는 거는 요 중간에 위에와 제일 산 위에와 좀 밑에 기슬에 프리미어가 있고 그 사이에 제일 햇빛 받기 좋은 요 경사면에 지금 그랑크리 포도밭들이 되게 위치를 합니다. 위치는. 그리고 밑에 블라지굽이 있고 더 내려오면 이제 아예 지역이 평평한 지역에 오면 지역이 있고. 그래서 고도는 200에서 400m에 돼서 이 지역이 옛날에 수도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이 지역 하나하나를 다 따진 겁니다. 그래서 그 밭별로 다 등급을 매겨놨던 거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부르고뉴 와인이 어려운데 그러면 보르도는 쉽다 뭐 했는데 왜 그런 부르고뉴는 쉽다고 느껴지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부르고뉴는 생산자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생산 그 보르도에 비해서 생산자들이 영세하고요. 보르도는 생산업자들이 되게 큰 쪽입니다. 땅 한대가 크죠. 그 다음에 이 포도밭들이 너무 지역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들이 다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포도밭에 심지어는 여러 명의 소유주가 있고 생산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걸 다 생산자별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땅의 등급이 붙어 있죠. 포도밭의 등급이 붙어 있죠. 보르도는 지역에 붙어 있는 반면에. 근데 와인리스트를 여러분들이 가보셔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보르도는 쉽습니다. 샤또 라뚜르 2000 빈티지 뽀이악 지방에 나오고 가격 얼마? 10만원 아닙니다. 이거 그냥 갓 예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지금 10만원만 하면 무조건 돈 들고 여기 뛰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샤또 라뚜르 2000원이 10만원, 2000년 빈티지가 10만원이라는데. 그죠? 이게 아마 공짜 두 개 더 붙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부르고뉴는 보세요. 지브리 상베르땡, 프르미에 크리, 뿌띠 샤펠레, 이게 회사 이름이겠죠? 2000년 빈티지, 뒤에 또 도멘 루이 라뚜르 생산자가 또 붙어야 됩니다. 왜? 여기는 생산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지브리 상베르땡만 보고는 모릅니다. 뒤에 생산자까지 봐야 되고, 등급까지 봐야 됩니다. 빈티지까지 보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르고뉴 와인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도 들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쥐브리 상베르땡 안에 보세요. 이게 지역인데 여기에 포도밭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닥다닥다닥 조그맣게. 개똥이네 밭, 뭐 저 소똥이네 밭, 이렇게 고양이네 밭, 뭐 복순네 밭, 그죠? 철수네 밭, 영이네 밭, 이게 다 나뉘는 거죠. 이걸. 그 밭별로 이름이 다 붙여지는 겁니다. 생산자별로. 그래서 예를 들면 부르고뉴가 어려운 일이 있는 겁니다. 이런 지역에 샹베르땡 지역에 천평을 가진 사람이 뿌띠뜨 샤페를 천평 사고 추가로 파란 부분의 땅 옆에 땅을 뿌띠뜨 샤페를 사고 이쪽을 또 삽니다. 옆에 이 땅을 샀다고 치면 천평을 샀다. 그럼 보르도라면 그냥 이 3천평 땅에 그냥 샤또 모어리가 붙여버리면 끝납니다. 와인 나라. 우리가 이런 땅 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2013년. 했는데 부르고뉴는 여기다가 이제 도멘 와인 나라라고 이제 이거 생산하는 나라. 이거 땅 다르니까 해갖고 천평에는 샹베르땡 그랑크리 2014년 도멘 와인 나라 붙이고 다시 천평에는 뿌띠샤펠 쥐브리 상베르땡 또 붙입니다. 붙이고 다시 나머지 옆에 산 데는 그냥 쥐브리 상베르땡 2014년 도멘 와인 나라 붙여야 되는 겁니다. 밭별로 다 따로 붙여야 됩니다. 얘는 그냥 프랑스 같은 보르도 같은 이걸 다 묶어서 하나로 붙이면 되는데 얘는 다 나눠서 붙여야 된다는 거죠. 같은 생산자인데도. 그래서 이 부르고뉴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역 밭별로 다 붙여줘야 돼서. 왜냐하면 밭별로 등급이 다 다르니까. 보르도 같으면 이걸 뭉뚱그려서 한 등급으로 그냥 매겨버리고 끝납니다. 뽀이약 뭐 이러면 끝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꽃뜨든 뉘입니다. 여기 디종에서 시작해서 마르산으로 시작, 그러니까 막사네로 여기서 막사는 동네입니다. 이거 막사네가. 외우시려면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막사는 동네가 디종에서 바로 있습니다. 네. 막사네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본 노마네가 여기 있죠. 내려와서 요 밑에 지역 본이라는 도시 소도시가 있는데 곳까지 이어지는 요 지역 중에 이름들이 본 노마네 특히 대표적인 게 본 노마네 쥐브리 상베르땡이 우리한테 유명하죠. 쥐브리 상베르땡은 왜 유명합니까? 나폴레옹이 이거가 없어갖고 워털루에서 전쟁에서 졌다는 소문이 도는 그 지역 와인이 이 지역 와인입니다. 지브리 상베르땡이. 그 다음에 본노마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로마네 꽁띠. 제일 비싼
평균적으로 제일 우리나라 수입하면 750ml 한 병에 한 1,700만 원쯤 가는. 그것도 그것만 달랑 못 삽니다. 다른 11개를 같이 섞어서 사서 3,000만 원을 줘야 그 한 병을 먹기 위해서 나머지 섞어서 1,300만 더 써서 3,000만 원 정도 줘야 살 수 있는 게 로마의 꼭대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생산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꽃뜨드 본 쪽은 본 밑에 쪽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내려가는데 여기에 특히 여러분들 메르소, 뿔리니 몽나셰, 샤샤네 몽나셰, 몽나셰 지역 여기 지역 메르소와 몽나셰 하면은 화이트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약품 회사의 제약 회사의 대표이사 되시는 분이 외국에 이제 그 미국의 의사들이 모인 학회에 이제 제약회사다 보니까 많이 간대요. 간데 처음에는 자기를 되게 그 특히나 유색인종이다 보니까 약간 우리 젊은 사람들 말 개무시를 당했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서로 이제 와인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너 지가 네가 좋아하는 와인이 뭐니? 미국 애들이나 이제 유럽에서 온 애들이 묻더래요. 그래서 나 메르소 좋아하는데 몽나셰도 좋아하고 거의 하면 내가 그걸 거의 매일 먹고 있을걸 이랬더니 갑자기 걔들이 눈빛이 바뀌면서 그 다음날부터 이 사람 주변에 쫙 사람들이 모이더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교양 수준을 걔들은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기 때문에 아니죠. 의사들 지네들도 부자인데 뭐 굳이 돈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교양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된 거죠. 그것도 매일 몽나셰나 저 메르소를 먹는다는 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뻥친 거지 이 양반도 사실은. 그래서 니들 한번 엿 먹어보라 이러면서 뻥쳤더니 아니나 달라 애들 쫙 모이더랍니다. 사실 그분의 얘기니까 맞는 얘기죠. 그 정도로 이 와인이 이 메르소나 몽나셰 쪽에서 화이트 와인은 굉장히 중요한 고급 와인. 여기 이거 제대로 된 거 아다리 걸려서 잘 익은 거 드시면요 정말 평생 못 잊어버립니다. 그 맛을 사실은. 그 다음에 샤블리 아까 화이트 와인으로 유명한 북쪽에 올라가면 여기 다 모여 있는 여기에 그랑크리 밭이 다 모여 있습니다. 사실은 요 지역에 햇빛 제일 받는 지역에. 나중에 여기도 가보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레스토랑 바에서 화이트 와인 인기가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왜 샤블리? 샤블리는 아니까 외우기 좋고. 그죠? 쥐비를 상별할 때 외우기 어려워도 샤블리, 세자만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가서 샤블리 주세요 하면 여기서도 이제 중요하게 시작한 건 뭐냐면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샤블리는 지역 이름일 뿐이고, 그죠? 그 안에서 어느 집안에, 잘 만드는 집안에 그랑크리냐, 프리미엄크리냐, 그냥 일반 샤블리, 지역급이냐를 골라서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보신 도멘드라 그 로마네 꽁띠가 만드는 그 와인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본노만의 마을이고요. 여기가 로마네 생비방이고 로마네 꽁띠가 여기 있습니다. 요게 축구장만은 한 3,000평짜리. 근데 우리 같으면 여기다 철조망 칠 것 같은데 철조망도 안 쳐놨어요. 재작년 가을에 갔다가 저 같이 간 일행 중에 한 분이 여기 본래 팻말인 있거든요. 들어가지 마세요 해놨는데 이 용감한 분이 들어가서 그 수확하고 남은 포도나무에 제일 꼭대기 건 남겨있거든요. 포도나무 위에. 그거 딱 따갖고 와서 저도 그 사람이 따온 덕분에 로마네 꽁띠 포도 몇 알 따먹어봤습니다. 그 가을에 가는 재미가 그겁니다. 여기 아무도 안 지켜요. 그래서 여기 하나 십자가 하나 있고요. 좋은 거야. 여기 가봤자 간판 조그만 거 하나, 팻말 하나, 담벼락에 하나부터 로마네 꽁띠. 여기 또 담장 위에 대대에 누워서 사진 찍습니다. 로마네 꽁띠 나오라고. 그래서 여기가 그거. 여기가 이제 그랑드 루이가 이거 그냥 저기 예 그랑드 루이라는 건 얘네들 고급 포도밭이 난 다 그 길이라는 뜻이고 여기가 라타슈. 그죠? 로마네 생비방, 로마네 꽁띠 요렇게 요 울타리 치고 이렇게 사이에 다 놓여 있고 요 밭주인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게 즉 요 본로마네 요 로마네 생비방 요 밭이 누구냐면 루이라트루가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요거 드시는 마지막 아이고 요 와인 그 도멘 요 와인 발마신 만드는 회사인 루이라트루가 갖고 있는 게 요 밑에 밭입니다. 요 밭.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 길거리 하나 차이잖아요. 요거. 도로 조그만 도로거든요. 자갈길. 요 도로 하나 차이로 얘하고 가격 차이가
어마무진합니다. 얘가 아까 1700만 원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비싸봤자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아, 100만 원 좀 넘겠고, 100만 원. 100만 원 좀 넘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르도와 부르고뉴를 비교해드리면 보르도는 말씀드렸죠. 12세기부터 영국에서 유명했고 15세기 단절됐다가 17세기부터 다시 그 영국에 수출하게 됐고 동시에 프랑스 내에서도 17세기 대세에 알려졌는데 재밌는 건 부르고뉴는 11세기에 수도회가 발전을 시켰는데 15세기에 이미 프랑스 왕실에 알려졌던 황실에 알려졌던 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뉴 와인을 황제의 와인이라고 부르고 그 보르도 와인을 왕의 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건 이제 프랑스 애들이 우기는 거죠. 우리는 황제였건만 이네는 기껏 해야 왕밖에 더 했어? 이러면서 이제 그 지대들 과거에 영국 땅이었던 걸 속소리하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해양성 기후, 여기는 대륙성 기후. 여기는 다양한 토질인데 여기는 주로 석회질의 이외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양한 포도 품종인데 여기는 품종이 대략 한두 종류. 주로 하나로 단일 품종으로 만들고 여기는 블렌딩이고 여기는 샤또라고 부르고 여기는 도메이나 클로라고 부르고 와이너리 이름을 포도밭 이름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생산자 중심 샤또인데 여기는 지리적 중심으로 포도밭별로 나뉘어 있고 병 모양도 다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어깨가 있는 병이라고 그러고 이게 어깨가 없는 슬롭드 밭이라고 그러는데 어깨가 없는 병이 단일 포도 품종으로 만드는 부르고뉴 스타일 어깨가 있는 병이 보르도 스타일 병입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병만 보고도 대략 저게 단일 포도 품종이겠다, 섞인 거겠다를 확률로 맞추면 되게 8, 90%의 확률로 맞추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남부론, 나중에 배우는 남부론에 가면 어깨가 없습니다. 북부론은 이렇게 어깨가 있는 것, 저 북부론은 어깨가 없어도 되는데, 근데 론 지방이다 보니까 남부론은 블렌딩을 하는데도 이렇게 어깨가 없는 걸로 만듭니다. 그게 조금 예외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꼬뚜디론 이제 드디어 론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가 부르고뉴죠. 보졸레를 지나서 내려가면 이게 꼬뚜디론입니다. 이게 지중해로 내려가고요. 내려가는데 보시는 여기가 프로방스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론 지역 보시게 되면 아까 저 땅 크기나 이런 것들이 대략 생산이 되죠. 상상이 좀 되시는 지역이 되고요. 조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통 론을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등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부터 시작해 척추가 쭉 내려가다가 여기 부분을 우리가 펑펑 퍼져나가고 이게 엉치뼈, 엉덩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북부론은 이렇게 척추를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끊깁니다. 그리고 좀 떨어져 내려가서 이렇게 퍼지는 지역. 이게 남부론이 됩니다. 요 사이에 땡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땡 종친다는 건데 얘는 발음이 땡입니다. 그야말로 이름이 땡입니다. 불안서 발음이. 그 지역에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위쪽과 아랫지역으로 보통 크게 나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샤도네프 디파프 걔는 이 남부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비뇽 근처에. 그래서 쭉 위에 이 위에 리옹 조금 내려와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아비뇽 근처 아비뇽 근처까지가 대략 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생산지 중에 하나고 가장 저평가된 위대한 와인들이라고 알려져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지역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꼬뚜로띠, 에르미타주, 꽁드리웨, 샤토네브 디파프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좀 일반적으로 뭐 지공다스 외우기 쉬워서 이렇게 외우고 계신 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론강을 따라서 이제 좌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꼬뚜디론이 왜 유명하냐면 프랑스 국내에서 소비가 제일 많이 됩니다. 파리에 가시면 네 병 중에 한 병이 꼬뚜론 와인입니다. 꼬뚜디론 와인이고요. 음식하고 많이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레드 와인이 막강하게 많습니다. 거의 90%가 레드 와인입니다. 꼬뚜디론에서 생산되는 와인들이.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부르고뉴, 보르도 부르고뉴에서 세 번째로 AOC 등급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한국 음식하고 이 쉬라라는 포도 품종이 한국 음식하고 제일 여기 소위 말하는 그 향신료 향이 제일 많이 나기 때문에 한국 음식하고 제일 맞다고들은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향신료 소위 말하는 후추향이나 향신료 향이 많이 나긴 하거든요. 얘가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서 비엔에서 발렌스까지 끊기고 떨어져서
몽텔리 마르라는 지역에서 오랑주 지나서 아비뇽까지 내려오는 요 지역까지가 이게 북부론 남부론을 크게 나뉩니다. 그래서 북부론은 단일 포도 품종이 화이트든 레드는 주로 단일 품종으로 가고요. 레드는 조금 섞기는 합니다. 위에는. 근데 어쨌든 단일 품종이 많은 편이고요. 남쪽은 여러 가지를 섞습니다. 샤도네 부티파프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13가지를 섞을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까지 포함해 갖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북부로는 대륙성 기후고요. 남부는 아무래도 지중해에 가까우니까 지중해성 기후고요. 그 다음에 남향의 가파른, 굉장히 가파른 지역이고요. 남부론 쪽은 평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강암이고, 여기 토양이 다양한 편이고. 그래서 북부론에는 레드는 시라 한 품종이 자라고요. 남부론에서는,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은 북부론에서는 비오니에, 마르산느, 루산느라는 포도 품종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부론에서는 레드와인은 시라, 그르나슈, 무베드르, 생소. 우리가 이걸 발음 잘못하면 생쇼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생소. 이런 화이트, 레드가 있고요. 화이트는 이제 루산느, 마르산느, 뭐 클레레트, 그르나슈 블랑, 부르블랑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부론은 생산량은 5%밖에 안 됩니다. 근데 고급은 북부론에서 대부분 다 나옵니다. 100%. 거의 99%. 남부론은 생산량이 많은 대신에 일반 대중적인 와인들, 저희가 싸게 데일리 와인처럼 마실 수 있는 좋은 와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부론은 되게 경사가 무지 가파릅니다. 그 다음에 남부론은 평야지대고 와인은 한둘 다른 품종으로 만들고 남부론은 복합적으로 블렌딩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북부론은 그러다 보니까 유명 재배자가 결국 자기가 네고시앙 역할을 합니다. 북부론은 밭대기도 별로 크지 않으니까. 근데 남부론은 뭐 조합을 형성해서 자기들이 많이 넉넉하게 팔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레드 품종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다섯. 열다섯 개 품종이 있고요. 여기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세 개인가요? 열두 개인가? 이런 화이트 품종이 이렇게 론 지역에서는 레드나 화이트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다 보니까 샤도네 부티파프트 같은 경우는 13개까지 섞어도 되는 게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섞은 거 본 경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00개를 섞은 거 봤어요. 1%씩. 실제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근데 뭔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Anyway, 그거는 100개를 섞었다는 거예요. 그게 매력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 그래서 그게 맛있었으면 제가 왜 수입 안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100개까지 섞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여튼 13개까지. 심지어는 23개, 21개까지인가를 섞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얘네도 이제 지역, 빌라주급, 빌라주의 마을 이름 들어가네, 그 다음에 위에 AOC.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생산량으로 보면 AOC가 14.1%, 그 다음에 중간 빌라주급들이 11.4%, 나머지 그냥 대중적인 일반 와인들이 보통 74.5%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북부론, 남부론에 각각 8개씩 해갖고 크리 지역이 있습니다. 북부, 남부론에 8개, 8개, 16개, 외우기도 좋게 해놨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지역마다 레드, 로제, 화이트 생산 집중 생산 다 생산되는 지역은 몇 개 안 됩니다. 여기 보시는 리락이라는 지역하고 그 마케라스 지역이라는 요 주역 두 개를 제외하고는 동시에 다 생산되는 거고, 특히나 유명한 건 따벨 지역은 로제로 유명합니다. 따벨 로제로 유명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보면 레드를 생산하거나 화이트가 유명해요. 특히 북부론의 꽁드리웨 얘들이 비오니에로 만들어내는 이 꽁드리웨의 화이트 와인은 정말 맛있습니다. 잘 만든 애는 잘못 만든 애는 진짜 맛없는데, 비오니에가 본래 와인 만들기에 굉장히 어려운 품종입니다. 아주 잘 만들면 온갖 복합적인 꽃향이 다 납니다. 살구향부터 시작해서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은 와인을 만나면 이게 와인일까? 이런 생각이, 얘는 왜 만들었을까? 이런 애도 있습니다. 별 감흥이 없는. 근데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화이트 와인만 만든 애들이 있고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만든 애들이 있고 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데, 지금은 위에 것들은 많이 이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중 우리나라 지금 와인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 남부론 쪽에서도 좀 많은 지역에서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부는 샤도네 부디파프가 제일 대표적으로 유명하죠. 지공다스도 좀 유명한 편이고, 따베른 로제 때문에 유명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특히 봄드 베니스는 외워두셔야 될 게 뭐냐면, 봄드 베니스라는 데서는 스위드 와인이, 스위드 레드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얘들은 네. 가향 와인이라고 해서 약간 브랜디를 섞어서 단맛, 발효 중간에 브랜디를 섞어서 중지를 시켜버리면 그 잔당이 많이 남아서 달게 됩니다. 봄드 베니스라고 생각하시면, 아, 저 지역에서는 주로 단맛 나는 와인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99%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쉬라라는 품종은 이렇게 향신료 향부터 대표적으로 오고, 당연히 과일향 나오겠죠. 허브향 나오고 트러플향까지, 버섯향까지 나니, 이렇게 허브향부터 버섯향, 이런 향신료 향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스파이시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하고 스파이시한 음식학들하고 많이 맞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르나슈라는 포도 품종. 얘도 보시게 되면 비슷한데, 얘는 특히나 이쪽 과일향이 풍부하게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르나슈도 잘 만들어 놓으면 이 과일향이 풍부하게 나는 화려한 와인이 됩니다. 따뜻한 나라 화려한 거 이렇게 연상하시면 대략 맞아 떨어집니다. 사실은. 당연히 얘도 약간의 어시하고 스모키하고 그 후추향은 기본적으로 레드 와인들은 웬만하면 따라 붙습니다. 북부론 지역이 이렇게 가파릅니다. 경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였고, 요건 땡쯤 중간쯤 내려온 지역의 에르미타주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도 이렇게 가파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북부론의 꽃두디론이라는, 아, 꽃두로띠라는 지역입니다. 꽃두로띠 지역은 보시면 계단식으로 포도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계단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놔서 여기 굉장히 사람 서 있기도 힘든 거죠. 생산량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간쯤에 있는 이게 땡 지역에 있는 에르미타주 지역에 지금 포도밭은, 여기도 경사도가 만만치가 않죠. 여기까지가 북부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부론에 내려오시면 이렇게 평포함에서 이렇게 평지가 깔려져 있는 거죠. 대신 남부론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자갈들이 많습니다. 큰 자갈들이. 그래서 이렇게 자갈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굵직한 자갈들입니다. 이걸로 맞으면 죽습니다. 매독도 자갈 땅이긴 한데, 매독 자갈은 우리가 보는, 강가에서 보는 조그만 자갈이거든요. 이 샤토네 부디파프 지역에 가면 이렇게 큰 자갈들 봅니다. 이거 들어서 던지기도 힘듭니다. 이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리고 여기는 남부론 지방의 미네스트랄이라는 바람이 아주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야트막하게 해서 이 낮에 이 자갈들이 이제 햇빛을 머금었다가 밤 되면 바람 불면서 추워지면 여기서 열을 발산해서 포도나무를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 포도나무 크기가 땅바닥에 쫙 깔려서 가는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이 보르도 지역처럼 이렇게 기호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옆으로 철망으로 퍼져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그루 한 그루가 야트막하게, 그냥 저걸 부쉬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고블레 방식이라는데, 그냥 한 그루 한 그루가 그냥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좀 포도나무 자라는 차이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가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북부론의 유명한 회사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기갈, 엠샤프디에, 폴자블레.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꽃두로띠 지역의 맹주가 이기갈. 중간쯤에 에르미타주 쪽에 오면 엠샤프디에. 더 내려오면 이제 폴자블레가 맹주로, 3대 맹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론에 내려오면 유명한 지역은 샤토네프디파프, 따벨, 그 다음에 꽃두디론. 이렇게 크게 지역이 나뉘게 되고요. 요까지가 오늘 론와인까지. 오늘 죄송하지만 론와인을 저희가 시라 품종을 테이스팅을 못 해드렸네요. 예, 그죠? 다음에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저희가 따로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 하고 그 마지막 와인 한번 드셔보셨어요? 예, 그리고 한번 앞에서 남겨뒀던 와인들도 수업 마치게 되면 한번 남겨둔 와인을 스월링 하셔서 테이스팅을 한번씩 해보세요. 그럼 온도가 올라갔을 때 얼마나 화이트 와인이 맛이 없어지는지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래서 왜 온도가 중요한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네.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고.